이렇게 만들어진 가상현실 속 아바타가 현실에 나와 닮아있다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몰입의 깊이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와 아바타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에 따라 현실감은 크게 좌우될 텐데요. 기존에는 가상현실 속에서 아바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실제의 나는 일정 범위 안에서 대형 트레드밀을 이용해 걷거나 또는 컨트롤러로 작동해야만 했습니다. 가상현실 속 아바타가 100m를 이동하더라도 사용자 또한 100m를 이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 바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기존에는 그 연구실에서 가상현실이 이제 연구가 될 때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 트레드밀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이제 러닝머신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넓은 이제 공간에서 커다란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제 가상현실 장비가 가정으로 보급됨에 따라 그런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비슷하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이제 연구자들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거는 이제 어떤 실제 앞으로 걷는 건 아니지만 제자리에서 걸음으로 인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VR 기술은 시각과 청각적 경험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체험형 콘텐츠가 많습니다. 내 몸이 직접 움직이기보단 인터페이스를 통해 방대한 양의 시청각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신체 감각이 동일한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현실에 대한 몰입감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가 어지럼증을 동반한 멀미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제로 나의 몸은 가만히 있는데 가상의 어떤 움직임이 가상의 어떤 환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처음 차를 탔을 때 멀미를 느끼는 것처럼 이제 멀미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기존의 어떤 단순히 컨트롤러로 이동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는 움직이는데 전정기관에 자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멀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리 걸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정기관에 피드백을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각적인 어떤 움직임과 매치가 되면서 뇌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걷고 있구나 라는 어떤 비슷한 감각을 주게 되면서 멀미가 적게 됩니다. 가상현실의 아바타와 사용자가 완벽하게 동기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보다 현실과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비록 제자리 걸음이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가상 환경의 시각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상 현실 속 몰입감을 높이면서 멀미와 같은 어지럼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